아, 여러분들, 아침 일어났습니다. 지금 시간 10시고요. 늦게 잔 거에 치고는 좀 일찍 일어났죠. 자, 오늘의 음식 메뉴는 자, 공개하겠습니다. 자, 우유, 물, 나 제일 좋아하는 청양고추랑 그리고 깻잎, 밥이요. 밥은 한 그릇 반 정도 했고요. 배고파서 쌈장에 뭐 홍삼, 땅콩 버터, 단백질 이렇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옛날에 깻잎을 그렇게 좋아했어요. 깻잎 매니아라서 보면은 단백질 없잖아요. 햄이라든지 계란 후라이 같이 드시면 좋고 우유랑 콧바스토랑 같이 먹고 싶은데 없어가지고 계란이랑 콧바스토랑 좀 더 사러 가야 돼요. 그리고 어제 잠깐 새벽에 생각해봤는데 100kg를 만들어보라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생각을 해봤어요. 과연 보장된 득을 갖고 올 것인가? 아니면 한 컨텐츠로 그냥 100kg 뛰는 것에 대한 에피소드가 생길 것인가? 제가 아직 잘 모르겠어요. 이제 아마 운동에도 이제 탄력이 붙으면 운동도 굉장히 많이 하게 될 거고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을 건데 그때는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. 확실히 깻잎이 맛도둑이고 청양고추도 식감. 네,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네, 새우빵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아, 네, 바쁘십니까? 아니요. 아니요. 제가 전화드린 이유가 네. 언제 한번 방송 같이 하시죠? 제가 이제 다 12월 1일에 제가 일을 시작해야 돼가지고 그 전에 시간 괜찮으신, 제가 그 전에 괜찮거든요? 아무 때나? 며칠 전에요? 12월 1일. 12월 1일이요? 예. 네. 그래서 뭐. 전에는 이제 좀 괜찮으시죠? 네네. 그러니까 뭐, 다음 주에, 오늘, 그러니까 요번 주에 오셔도 되고요. 네. 다음 주에 오셔도 되는데, 뭐,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. 같이 컨텐츠 만들어보죠. 그 유튜브 보시면, 그 새벽반 고고싱이라고 맨몸 운동에 대해서 올리시는 분 있잖아요? 이분도 아프리카 BJ셨어요. 그래서 합방해야지 이러다가 서로 바빠서 식사는 한번 했었는데 운동이라는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맛있게 식사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! 반주자 정도 먹고요. 홍삼 아 깔끔하지? 원액을 단백질 타서 먹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이제는 그 제가 일할 헬스장 마블짐, 네 마블짐에서 대표님 좀 만나러 가요. 지금 빨리 차 좀 빼달라 해서 빼야겠다. 자, 내일부터 출근할 건데 사장님 이제 대표님이랑 얘기 좀 할 겸. 맞습니다. 대표님이랑 마블짐. 얘기하러 가는데. 괜찮아, 주연. 여기 얼굴이 부었네. 아, 너무 이렇게 늙은 것 같아. 관리 좀 해야 될 것 같아. 피부 관리해야 되나? 상처입니다. 여보세요? 네네, 저 직, 네, 상징이요. 아, 네. 오시네. 찍고 있어? 응. 아, 찍지 마, 이런 거. 왜? 오빠 가오충이야.
반만 치고. 아, 뭐 얘기 잘 끝냈습니다. 뭐 한 3, 40분 정도 소요됐는데 지금 뭐 계약서라든지 내일 제가 새벽 6시부터 한 4개월 동안 맞나? 2달 동안? 2달 동안 맡은 이제 회원님 인적 사항이라든지 좀 그런 얘기 좀 들었고요. 이제 밥 먹으러 가야 돼요. 밥 먹고 그다음에 좀 쉬었다가 운동해야죠. 그렇죠? 파이팅. 쌈밥 먹도록 하겠습니다. 쌈밥 정식. 왔는데요. 반찬 이렇게 나왔어요. 뭐 된대요. 치과 된다고 먹지 말라 그래가지고. 당연하지. 시청자들 봐야지. 와. 쌈밥 그건 없어? 시켜볼까? 이건 쌈밥조지 안 시켜줘. 고기 많은 거야. 우와, 몇 개째 먹었어? 밥은? 밥 아직 안 나왔어. 와, 한 번에 고기 몇 개를 먹는 거야? 맛있어? 아니 새벽에 밥 해먹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 컴프라이트 그거랑 계란 후라이 같은 거 먹어야 돼. 여기 가야지. 안녕하세요. 두 번째 식사인 찰두발기랑 밥을 먹었는데 집에 와서 저는 아까 먹다 남은 비타민이랑 그다음에 지금은 좀 속이 거부룩하니까 한 30분 후에 단백질 쉐이크를 먹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내일 새벽부터 이제 출근인데 컴프라이트랑 우리 계란 잘 사와서 내일 아침에 먹어보도록 할게요. 아 여러분들 지금 아침인데요. 아침 8시인데 이게 무슨 일이냐면 오늘 새벽 6시에 PT가 원래 있었는데 어제 제가 통화를 한번 해봤어요. 했는데 지금 약간 교통사고 좀 나셔가지고 좀 오늘 시작 못하시겠다 하셔가지고 그래서 올리브유를 한가득 프라이팬에 넣어주시고 늦지 않게 프라이를 넣어주면 됩니다. 계란을 넣어주면 됩니다. 두 손으로 쫙 맛과 질을 위해서 두 개씩 막 자 이제 제가 이제 식당에서 다녔다는 거 아시죠? 저 안 해본 일 없다는 거죠. 이렇게 뒤집어주면 됩니다. 깔끔하게 많은 기술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손목힘만 좋으시면 할 수 있는 거 여러분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. 못하는 거 없죠? 말중의 왕이라네. 스타일은요? 후스 뭐라고요? 다시 한번 말할게요. 후스 뭐라고요? 다시 한번 후스를 잘 올려줍니다. 아닌가? 자 일단은 하나를 완성시킵니다. 미트볼 그 다음에 우리 아시죠? 숭례문에서 싸준 고기 한번 나물 흰밥 깻잎 청양고추 이렇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밥 먹는데요. 이렇게 차린 밥 먹으면 건강해진 느낌도 있지만 운동을 하면 운동이 몸이 좋아지는 느낌?
너 마음이 아팠어. 정말? 응, 공부를 하고 있어가지고 더 배고파. 요즘 머리 쓰는 것 때문에 더 배고파요. 식사하시고 또 운동이든 여러분들 할 일은 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저는 빨리 같이 배수근 밥 먹을게요, 여러분들. 자, 좀 이따가 이동. 호이! 자, 저번에 60kg 3세트 10회고 또 엊그저께 이제 뭐 시청자랑 같이 운동했을 때 70kg 했기 때문에 오늘은 80kg로 3세트 10개씩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푸시프레스 3세트 10개씩 60kg 할 거고요.